안녕하세요. 네, 다크뮤직TV의 다크맨입니다. 네, 다시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어떻게 다들 건강에 이상이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멜로디컬한 아주 멋진 로우 블랙메탈을 인트로 때 들을 수가 있었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밴드는 바로 핀란드의 멜로딕 로우 블랙메탈 밴드 사르게이스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사지스트라고 처음에는 많이 불렀었는데 이 사르게이스트는 이제 독일어로 관을 뜻하는 사르그 그리고 또 영혼을 뜻하는 게이스트 이 두 개가 합친 말이고 사르게이스트라 불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밴드기도 하고요. 이 사르게이스트의 1집 사타닉 블랙 디보션을 네, 이번에 다큐뮤직 TV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핀란드의 블랙메탈 씬은 충분히 깊은 역사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9년 베이리트가 결성이 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아치고트도 동년도에 결성을 해서 초창기에는 베이리트와 아치고트가 이렇게 합동 공연도 많이 펼쳤죠. 그리고 이제 베이리트의 리더인 누클리어 홀로코스터 벤젠스의 그런 똘끼 예, 그런 거에 감명받았던 이제 청년들이 결성을 했던 임펠드 나자렌에도 있고요. 이 1990년대 나왔어요, 이 밴드는. 즉 핀란드 블랙메탈 씬의 완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설들의 등장은 1989년도와 1990년도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핀란드의 거장들도 블랙메탈의 황금기를 만들어간 또 다른 축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위에 말했던 1세대 핀란드의 거장 밴드들 이후에 2세대가 이제 1990년대 초중반에 등장을 하게 되죠. 가장 큰 두 축을 꼽으라 한다면 하나는 호르나 그리고 하나는 비엑센이라 할 수 있죠. 두 밴드 모두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전설적 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호르나의 리더이자 이제 비엑센에도 몸담았었던 기타리스트 빌레 피스타이넨, 예, 즉 예, 샤트라우그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1999년 자신의 솔로 프로젝트로 한 밴드를 만들어요. 기존의 밴드들보다 이제 더 멜로디와 비장감이 좀 강조된 밴드죠. 이 솔로 프로젝트에 비엑센의 창립 멤버이자 드러머인 호른스가 이제 드럼을 맡고 또 호르나의 보컬리스트인 예, 호스 토로그가 보컬로 참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르게이스트의 탄생이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핀란드의 블랙메탈 2세대는 강한 멜로디를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초창기 그 베이리트나 아니면 아치고트가 화려한 멜로디로 승부를 하는 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초창기 밴드들 중에서 이제 임펠드 나드렌 같은 경우에 초기작들에서는 굉장히 거칠고 하시한 가운데서도 이제 멜로디 라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2세대의 시작인 호르나나 아니면 비엑센 같은 경우에서도 멜로디감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 즉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으로부터 등장했던 이제 아예 세대를 달리하는 블랙메탈 밴드들도 핀란드 출신들은 기타로 빚어내는 강한 멜로디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01년도에 나온 네크로크라이스트 SS 같은 경우의 밴드가 그 멜로디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지스트의 1집 또한 당시 이제 샤트라그가 몸담은 그 어떤 밴드들보다도 아주 멜로딕한 결과물이었어요. 특히 이 밴드의 멜로딕함은 그 특유의 비장미와 함께 휘몰아치는 템포 속에서 더 빛이 나지요. 당시 2000년대 들어서 블랙메탈에 있어서 그 로우 블랙메탈이 이제 일종의 정통성을 입고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수많은 열악한 밴드들의 이제 결과물들도 난립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밴드들, 그리고 자신들의 음악을 정석적인 레코딩을 통해서 정규 앨범으로 낼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음악적인 역량을 가진 밴드들이 이제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르게이스트요. 예. 사르게이스트는 1집을 통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블랙메탈 마니아들에게 아주 깊은 임상을 남기는데 성공합니다. 1999년 첫 데모를 내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5장의 플랭스와 이제 수많은 스플릿이나 EP 등을 냈어요. 이제 작년 2020년에는 드디어 이제 일대기를, 20년 넘은 일대기를 집대성한 박스 세트 앨범도 나왔고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보다는 이제 과거에 걸어온 길이 더욱 길게 남은 밴드가 되었는데, 정말 이들의 디스코그래피 중 그래도 가장 많은 이들에게 찬사받는 것이 바로 이제 핀란드의 블랙메탈, 멜로딕 블랙메탈의 이정표를 다시 한번 세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1집이죠. 여기서 먼저 그러면 이제 한 곡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집에서 이제 인트로를 제외하고 그 실질적으로 포문을 여는 곡,
사타닉 블랙 디보션 1집의 동명 타이틀 트랙이죠. 이번에 좀 특별히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면서 핀란드의 그 2세대 블랙 메탈 그 멜로디감과 그 비장함 그것으로 거기에 이제 사악함까지 더불어서 이렇게 승부를 보게 됐던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우수한 표본을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멋지죠? 네, 잘하는 밴드예요. 자, 사실 이 2000년대 초반은 블랙메탈의 황금기, 네, 그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 불어왔던 그 황금기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진 시기이기도 했고요. 또 많은 이들이 블랙메탈에 또 질리거나 아니면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시기는 향후 20년을 책임지게 될 그 밴드들이 이제 자리매김을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요. 당시 2000년대 초는 국내 블랙메탈 마니아들이 이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를 한참 벗어나던 그때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가지고 이제 크레이그나 아니면 뭐 자스더 아니면 데몬시 같은 이런 미국의 블랙메탈 밴드들이 새롭게 소개됐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고, 또 캐나다에서는 이제 또 카탈리스 노스 이런 밴드 인기 많았죠. 네,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상당히 끌었던 밴드입니다. 당시 프랑스 블랙메탈의 약진도 좀 짚고 넘어갈 만해요. 물론 이제 NS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긴 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시그널 볼랜드나 아니면 또 함께 스플릿을 냈던 뭐 쉐민데 하이네 이런 밴드들도 이제 국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자랑을 했었죠. 독일의 블랙메탈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시기입니다. 루나오로라는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좀 아름아름 이름이 퍼졌었는데, 뭐 카타르시스나 아니면 나가로스, 바르그상, 오달 이러한 밴드들도 이제 2000년대 블랙메탈을 논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기도 하죠. 뭐 오달이나 바르그상, 나가로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멜로디 이런 것들 많이 유명한 밴드기도 하고요. 잘 보면 제가 방금까지 말했던 그런 블랙메탈 밴드들의 특징은 바로 로우하고 또 나름 정통 블랙메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수많은 거대한 북유럽의 레전드들이 이렇게 노선을 틀어서 기존 마니아들에게 실망을 주었을 때 다른 변방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의 밴드들에서 그 정통성과 사악함을 찾고 또 위안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흐름, 그때가 바로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이죠. 당시의 밴드들을 보면은 그렇게 거칠고 로우하면서도 분명히 멜로디 라인이 부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조악하기만 해서는 이제 뭐 가뜩이나 북유럽 출신이 아니라는 그런 감점 요인이 또 있었었기 때문에 많이들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엑센이나 아니면 호르나 같은 밴드들, 역시 뭐 밴드가 직접 그렇게 선택을 노선을 한 건 아니었겠지만 오래 살아남아 장수해서 이렇게 레전드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탁월한 멜로디 라인과 사악함의 조화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의 많은 블랙메탈 팬들의 그 컨택을 받았던 밴드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던 밴드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사지스트의 일집, 예, 사르게이스트, 예, 사타닉 블랙 디보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방금까지 말씀했던 정확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이렇게 제가 동명 타이틀곡을 틀어드려서 사타닉 블랙 디보션을 들어보았겠지만 이때 당시에 블랙메탈 밴드들은 분명 자신들 나름대로의 사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게 사악했고요. 또 이제 굉장히 거칠은 사운드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제 기존 블랙메탈 마니아들을 또 충족시켰고 또 선명한 멜로디 라인의 전개로 새로운 팬들의 유입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 그래봤자 뭐 블랙메탈 시장이 사실 크기가 거기서 거기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를 했던 이 사르게이스트의 1집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하나의 일단 증거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앨범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그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그 블랙메탈을 쭉 이어오면서 논할 때에 되게 중요한 위치에서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평상시 했던 그런 방송들보다 약간은 짧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이제 아까 첫 번째 곡이 1집의 동명 타이틀곡이었죠. 사타닉 블랙 디보션. 자, 두 번째 곡은 이 밴드 이름과 같은 동명 타이틀곡입니다. 사르게이스트의 사르게시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사악함, 비장함 속에서 템포가 변하면서 또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중독적인 멜로디를 한번 느껴보세요. 2000년대 초반의 또 다른 블랙메탈 부흥 운동의 흔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멋진 앨범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